자, Mary Anning에 대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밑에서 하나씩 이렇게 대입해서 보시면 됩니다. Mary Anning부터 저희는 들어갈 겁니다. Mary Anning, 이 사람은 was born, 태어났어. In England, 영국에서 1799년, 완전 이런 거 해석하는 거 1초 컷이잖아요. Mary Anning, 태어났어. 영국에서 1799년에. When she was a child, 어렸을 때, she didn't have much school. 학교를 much 많이 못 다녔어. But her father, 아버지가 taught, 가르쳤어 her, 그녀에게 how to find the fossil on the beach. Fossil 단어 시험입니다. 화석을 찾는 법을 알려줬죠. 단어 시험, 화석. 한국말이랑 비슷하지 않냐? Fossil, 화석. 화석을. 그건 그래요. 화석을 찾는 걸 알려줬어요. 뭐예요? 1번, 어릴 때 학교 교육을 많이 받지 못했다. 맞죠? Number 2, 아버지로부터 화석을 찾는 방법을 배웠다. 이것도 맞죠? 그래서 밑에 1번, 2번은 맞아요. 그럼 정답은 3, 4, 5야. After he died,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She began selling fossil. 뭐야? 갑자기 화석을 팔아? 어머. Earn money, 팔아서 뭐 벌어? 벌다, 시험입니다. 돈 벌다. 저 화석을 벌어서 돈을 벌고 있어요. 한마디로 화석 판매원으로 이겼어요. 이랬어요. She soon became skilled at, 굉장히 스킬했습니다. 시험이에요. 능숙한. 아, 굉장히 능숙합니다. 저게. Became skilled, 굉장히 능숙해. Finding, 찾는 거 너무 잘해. 중요한? 다이노설의 fossil, 중요한 공룡 화석을 너무 잘 찾아 공룡 찾기에 달인이 됐어요. In 1823, she found the first 완전한 skeleton을 찾았어요. 시험입니다. 완전한. 첫 번째, 처음으로 완전한 골격을 찾은 거야. 한국말로 해골도 괜찮아요. 완전한 뼈대를 찾아놨어. 누구를? Plesiosaurus. 얘 누구야? A type of dinosaur. 공룡의 일종인 플레이오사우루스의 완전한 골격을 처음으로 발견했습니다. 3번. 1823년에 최초로 플라이소테르사우루스 공룡의 온전한 골격을 찾았다. 정답 3번도 맞아요. 4번. 5 years later, 5년 후. She found. 그녀는 또 찾았어. First, 첫 번째 프테로소어 파소. 프테로소어 화석을 찾았어. Outside of Germany. Germany 밖에서. Outside of Germany. 4번. 독일 외 지역에서 최초로 익룡의 화석을 발견했어. 맞잖아. Outside of니까 독일 외 지역에서 파서를 찾았다. 맞죠? 정답은요. 5번이에요. 몇 년 후, 애닝은 continue to find, 계속 귀중한 화석을 찾았어요. 1838, Geological 지질학 Society, 사회가 began to pay her, 그녀에게 annual salary를 주었어요. salary는 월급이죠. 그런데요, 월급이 아니야. 연간의, 한마디로 1년당. 연간 회원권 하잖아. 에버랜드 연간 회원권. 1년 동안의 월급을 주었다. Because she was a woman, however. 그러나 그녀가 여자라는 이유로. She was not allowed, 허락받지 못했죠. Become a member. 하지만 멤버가 못 됐어요. 에이, Geological Society에 가입을 못했어. Today, 오늘날 she's remembered. 그녀는 기억을 받아요. For her valuable contribution, 기염입니다. 아주 귀중한 업적 또는 여기선 기여라고 해야 돼요. 그녀가 중요한 기여를 했다고 그녀는 현재 칭송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었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넥스트 페이지 안내문 가겠습니다. 안내문도 같이 한번 들어가 보겠어요. 안내문과 일치하지 않는 거.
누구한테요? 일치하지 않는 거는 찾아볼게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찍어야겠어요. After school, art class. 방과 후 미술 시간. Help, 도와주세요. Your child, 너희 아이가 develop, 원형하는 걸 도와주세요. Help는 원형 맞죠? 아이가 개발하는 걸 도와줘. Creative talent, talent는 재능이죠. And learn artistic skill, 예술적인 스킬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방과 후 수업은 teach student, 학생들에게 how to draw and paint, 그림 그리는 방법을 말해줄 겁니다. 말하지 마. 그림 그리는 방법을 알려줄 것입니다. Age, 나이대는요, elementary school student, 초등학생만 가능합니다. Students are assigned, 시험입니다. 배정받다. 배정받다. 수업에 배정받습니다. Based on, 뭐뭐를 기반으로 시험이에요. 뭐뭐를 기준으로. 뭘 기준으로 합니까? Age, 나이를 기준으로 수업을 배정받습니다. 이번 문장이 너무 길어요. 단어 어딨어? 단어. 이게 영어가 어딨냐? 응? 영어가 어딨어? 만화나 그려. 해석된 순서가 다를 수 있어. 나이를 기준으로 배정받습니다. Class time Tuesday 4시에서 5시 반이죠. Each session 각 session 기간은 7주 정도 걸려요. Cost는요. 기간마다 $75예요. Brother, sister 있으면 형제자매 있으면 70이야. Tuition 시험입니다. 수업료. 수업료는 include 포함합니다. Class와 all material. Material은 재료겠죠. 여기선 자료라고 해야 돼요. 단어 시험 S 빼고 자료. 수업료에는 클래스와 그리고 모든 미술 자료까지 들어갑니다. Class schedule, first session, 첫 번째 기간은요, 이때까지. Second session은요, 이때까지. 날짜 보시고요. Notes, 주의. Bring on old t-shirt이나 apron 가져와. 앞치마죠. 앞치마 가져오세요. Protect clothes from paint, 옷에 페인트가 안 묻도록. Register 시험입니다. 등록하다. 등록하다 시험이에요. 수업 등록하세요. 어디서요? 이 사이트 가서 등록하시면 됩니다. 어디 있어? 어디? 뭐? 링크도 어디? 페인트 그냥 팔아. 어디? 이거에 영어가 없다니까. 만화나 그림은? 만화나 그림 어디 있어? 카툰. 쓰지만 앞으로 학생 내가 다 지워버릴 거야. 어딘지 모르겠잖아. 정답은 4번 재료비 포함이죠. 재료비 포함. Old art supply. 자료보단 재료구나. 미안해 얘들아 재료 바꿔. 미술 자료는 좀 이상했네요 진짜. 미술 재료예요. Sorry sorry I'm sorry. Material 재료로 바꿔주세요. 재료비 포함이었어요. 문법이죠? 문법 가보자. 어렵잖아. French fry. 지난번에 내가 French fry라 하는데 프랑스 튀김이라고 하더라 누가. 자, 감튀예요. 감자튀김. 그럴 수 있어. 아, 감자튀감이라고 썼네요. 감자튀김은 French fry는 are popular. 인기 있어요. Around the world. 얼마나 좋아 해석하게. 전 세계적으로 감튀가 인기가 많아요. They are 감자튀김은 심플 디쉬. 디쉬 시험입니다. 음식 요리 아주 간단한 요리예요. 감자 넣고 튀기면 돼. So they should be easy to make at home. 집에서 만들기 아주 쉽다고요. You just have to slice up, 썰어 썰어 potato 감자를 썰어. Fry them 튀겨 튀겨 어디다 넣고 oil 기름에 넣고. However 그런데 making 얘가 주어예요. 뭐뭐 하는 것. 그러면 뭐야 정답은 is겠죠. 하지만 맛있는 감튀를 만드는 것은 is not as easy as it seems. 하지만 not as easy as 말처럼 쉽지 않아. In fact, 감자튀김 맛있게 튀는 거 쉽지 않아요. 사실, most people agree. 대부분 사람도 동의하죠. 뭐가요?
패스트푸드 맥도날드의 감튀는 테이스트 맛이 better than 훨씬 더 맛있어. 뭐보다 홈메이드 원 집에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맛있대요. 우리 집에서도 한번 튀겨봤는데 눅눅해. 어떻게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특히 뭐 어디야 바삭한데 모르겠네요. 하여튼 바삭하지 않아. This is because 왜 그런지 알아? Most fast food restaurant 대부분 fast food restaurant 버거킹, 맥도날드, 맘스터치 걔네들은요 들어봐. 더블 쿡 두 번 튀겨. 여기서 쿡은요 요리바단 튀김이라고 해야 돼요. 두 번 튀깁니다. 재벌이에요. 재벌이라 그러죠. They purchase, purchase 시험입니다. 구입하다. 중요한 단어니까 또 보는 거예요. They purchase, 그들은 구입합니다. French fry, 감자튀김을요. 어떤 상태로? 지금 감자튀김 꾸미는 거야. 구입할 때는 무슨 상태? Frozen, 얼은 상태에서 구입합니다. Frozen이 맞아요. Frozen yogurt. 냉동 상태의 감튀를 사요. Which means 그 말은 뭐야? 와, 이제 알았네. 냉동 상태란 말은 감자튀김이 이미 be fried, 튀겨졌어. Once, 이미 한 번 튀겨진 상태야. 몰랐지? 우리 냉동 감자튀김 생감자가 아니었어. 한 번 튀긴 거를 냉동시키는 거야. 그러면 한 번 이미 튀겨졌어요. Frying them again! 걔네를 한 번 더 튀기면 release 시험입니다. 방출하다. 이것도 그만한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되셨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직 안 왔잖아. 왔어요. Release 왔는지 봐줘. 방출합니다. 대부분의 moisture이 방출돼요. Moisture 시험이에요. 수분. 거기 안에 있는 대부분의 수분이 방출돼요. Frying them again. 한 번 더 튀기면 방출이 되겠지? 뭐가? 대부분의 수분이. Inside the French fry. 감자튀김 안에 있는 대부분의 수분이 날아가요. As a result, 결과, they are crispy. 굉장히 바삭하고 delicious, 맛있는 상태가 됩니다. So, 그래서 if you want to enjoy, 즐기고 싶어요. 왔어? The taste of frying fries at home. 집에서 감자튀김의 맛을 즐기고 싶다면 don't buy potato. 감자를 사지 마. 그 대신 사. 명령문이에요. 이미 한번 튀긴 냉동 감자튀김을 사서 걔네들을 또 튀기는 게 훨씬 맛있어.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 거네. 야, 누가 감자, 생감자를 튀기냐. 나도 이거 사서 해요. Is frozen, 그 다음 뭐라고요? by입니다. 끝에 게 어려웠죠? 마지막으로 명령문이야. 야, 그리고 이거 이렇게 병렬구조네. 친구야, 이렇게 봐봐. 뒤에 end가 있죠? 뒤에 원형이지? 걔 맞춰주는 거야. 힌트, 힌트. end가 있어? 얘랑 맞춰줘야 돼. fry, by. bye, bye. bye, fry. 이렇게 되겠죠? 옆에 오세요. 어밥은 여러분이 집에서 뭐 외우라는 겁니다. 요거는 알아서 외워두시고요. 여기서 몇 개 갈 거냐면요. 또 할 거야. 컨텍스트. 아니다. 우리 이거 리듀스는 오늘 봤어. 인터랙션 봤어. 앞에 나온 것들이야. 우리 안 본 것만 좀 가. 없어. 그거 봤는데. 컨텍스트 오늘 봤나요? 네. 제가 말했나요? 어머, 그럼 나머지 다 내가 얘기한 거야. 리듀스 봤고 인터랙션 봤고 랭크 안 봤나요? 랭크다. 랭크. 여기서 뭐 연애가 알아서 아무 뜻이나 외우면 되고요. Annual 오늘 거야. Assign 오늘 거고 Register Release까지 전부 다 오늘 거니까 여러분 요거는 그대로 여기서 하나만 랭크만 갈게요. 랭크만 가고요. 네, 랭크는 외워야죠. 옆에 건 아니에요. 왜냐면 옆에 건 오늘 제가 줬어요. 그리고 옆에 확인 문제 있습니다. 문법입니다. Accepting your role in a problem에서 accepting이 주어야 problem이 주어야 그거 보면 돼. 주로 앞에 있는 친구가 주어죠. 너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것은 means 단수화야죠. 자, where in the problem 이런 거는 우리가 부연 설명 in your problem은 주어가 아니에요. accepting이 주어요. 대부분의 플라스틱 파티클 야야야 플라스틱 파티클이 주어야 바닷속이 주어야
친구들 이제부터 이런 전치사 in, on, as로 하는 거는요 문장 성분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얘네들은 빼주는 거야. Particles are겠죠. 어떻게 이거지? 자 이제 해봐. 어렵네. 왜? 정답이 are이에요. 어렵네. 왜? 이거 관계대명사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얘가 선행사가 뭘까? 뿜부르뿜뿜뿜 앞에 있는 명사 어딨어요? Anything이에요. Anything to read. 읽을 게 없네. 다 그 읽을 거리가 interest, 단수니까 s. 요거는 외우는 것보다는요. 문법이니까 문법만 하나씩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고요. 그 뒤에 갑니다. 자, 19쪽까지 제가 풀으라고 했는데 22쪽까지 풀으라고 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옆에 거는 힘들고 편지글까지 갑니다. 안녕, 윌리엄 마퀘스트. 사람 이름입니다. I'm writing. 저는 지금 글을 쓰고 있는데요. About the supply contract 때문이에요. 시험이에요. Supply contract. 따로따로 공급 계약권에 대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For orange and peaches that you presented to us this morning. I'm writing about, William 씨. 저 지금 글을 쓰는데요. 그 공급해주는 계약권입니다. 오렌지랑 복숭아요. You presented, 당신이 우리한테 제시했던 시험이야, present 제시하다. 당신이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오렌지랑 복숭아 계약권입니다. My colleague, colleague는 안 외울 거야. 나의 동료랑 나는. Thankful, 정말 땡크 고마워. That your team, 네 팀이 was able to 가능하다니. Take time, 시간을 내줄 수 있어서. Busy schedule, 바쁜 스케줄에서 시간을 내서 visit us in person, 직접 우리를 방문해줘서 너무 고마워. 시험이야, in person, 직접 우리를 방문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thankful 고마워. 네 팀이 시간을 바쁜데 내줘서 고마워. 그리고 우리한테 직접 와줘서 고마워. We found the inside. 기다려. 통찰 시험이에요. An input. 당신에게 input. 입력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We found the inside. 어떤 통찰력을 발견했고 input. 당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준 거야. From your team. 그 팀이 준 건 정말 valuable. 가치 있는 거였어요. We have read through the contract. 우리는 그 계약을 full, 전체적으로 읽었어요. We would like to make some minor change. 단어 시험 minor. 작은 변화를 살짝 주고 싶어. 작은 change를 좀 만들고 싶네. Term and condition. 그 조건이라고 해요. 이게 조건이야. Terms and condition이 조건이야. 그 조건에 아주 작은 변화를 좀 해주고 싶네. That we discussed, 우리가 논의했던 그 조건에 살짝 좀 변화를 주고 싶네. 자비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살짝 변형하고 싶네. I have attached, 첨부했습니다. Revised 시험이에요. 수정된 contract, 계약권을. 수정된 계약권을 같이 첨부합니다. attach는 첨부하다. 단어 시험은 아님. 우리는 첨부합니다. 수정된 계약을요. 이메일에 첨부하는 바예요. We hope that 우리가 바라건대 change 이 변화가 acceptable 가능했으면 좋겠어. 어? look forward 기대합니다. plus 명사 또는 ing 맞죠? look forward to your reply 당신의 응답 대답을 듣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look forward to 뭐뭐를 기대하다 이 표현 알아두시고 정답은 뭐예요? 살짝 조금 바꾸면 좋겠다. 그게 뭔데요?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일부에 대한 내용의 수정을 제안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오늘 1번까지 했고요. 2, 3, 4, 5, 6번까지. 다음